이야기하면서 가끔 인용해 드렸던 카일 알데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그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소개를 시작할까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가끔 은근히 시샘하는 어린 말투로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하는 말을 듣곤 한다. 표현은 천차만별이라도 요지는 다 똑같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위엄 있는 걸음걸이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 천국에 가자마자 다윗과 엘리야와 모세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봐야지. 하지만 나는 천국에서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우리가 거인을 때려눕히고 전쟁의 승리를 이끈 기분을 다윗에게 묻기도 전에 다윗이 먼저 물어볼 것이다. 나를 봐요. 성령이 안에 거하는 느낌은 어땠어요? 정말로 당신이 약할 때 힘을 주시던가요? 천국에 가면 엘리야에게 묻고 싶은 게 많을 것이다. 하늘에서 불을 불러 바알 선지자들을 쓸어버리고 죽은 소년을 되살릴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아, 그 소년은 결국 다시 죽었지요. 그건 그렇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느낌은 어땠나요? 성령이 슬플 때는 기쁨을 주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흩어질 때는 능력을 주셨으니 정말 좋았겠어요. 모세에게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는 기분은 어땠나요?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데리고 그 험한 산을 올라가야 했지요. 그러자나 당신은 어땠어요? 매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셨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이 방향을 가르쳐 주셨죠? 느낌이 어땠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하지만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더 좋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성령은 제자들 안에 거하셨다. 예,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에 나온 한 챕터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의 반평생을 비서로 데리고 있었으니 모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하여 새로운 소개를 하나 해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여러 말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다. 18절 말씀이죠.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세요.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창업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법과 제도와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고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의 영향력은 뭐 말하는 잔소리라고 할 만큼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도 인간인지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도 내 형처럼 이제 나에게 올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저 대신 누군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저와 같은 지도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추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추천하시면서 그를 선택하시면서 그 조건이 의외로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호수아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이 여호수아가 똑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똑똑한 사람입니다. 리더십도 있는 사람입니다. 돌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안에 내 영이 그 안에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당연히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도 The Spirit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쓰는 분이 있고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쓰죠. 오치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은 우리 인간의 영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능이 이 영 안에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영이 죽었다는 표현은 영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그냥 죽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영적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바른 도움이 되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거나 사라져버리거나 멈춰버리거나 무가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이 죽었다라고 말한 그 상황에서도 인간의 영은 살아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맞춰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어머니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들과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지금 절이 좀 나누어져서 여러분 좀 보면 되시겠지만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에서도 너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말이에요. 아까 1절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없애져버린 상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죽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뒤에 설명되어 있기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들과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그냥 살아버리는 것 이런 상태를 두고 성경은 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소멸이 아니라 움직이기는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냥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마치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게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릇은 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릇에다가 우동을 담으면 우동그릇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의 영과 성령님의 관계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세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성령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셔야 성도는 비로소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의식과 절차를 반복해서 열심히 치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야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시냔 말이에요.
인간의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소 좀 제가 복잡한 주제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의 영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여호수아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을 뜻하고, 그 말은 또다시 그 여호수아 영이 살아있어서 성령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여호수아의 영 안에 성령님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다른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여호수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기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감쾌하고 적용시키는 능력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실행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셨습니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런 표현도 쓰셨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수였다. 성자 하나님의 실행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도 필수였다. 성부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계획이 있을 수 없었고,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실행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실행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게 되는 모든 과정도 이 성령님의 역할이 없이는 이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할이 없이는 성자 하나님의 계획도, 성자 예수님의 복음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도,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도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만큼 성령님이 어떤 사람 안에 거한다는 것, 사람의 영 안에 거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카울 알드먼이 제가 소개해서 소개드렸던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천국에 가면 오히려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잠시 왔다가 떠나는 분으로 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뵙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신약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만큼,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사실은 그것을 부러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한 나라의 지도자로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세우지 않는다 해서 우리 안에게서 성령님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도구가 되어 충실하게 살아간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킹스턴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충실하게 믿음으로 가정에서 살아낸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넉넉히 행복하고 넉넉히 기쁘고 넉넉한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이 내 영 안에 거하셔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감사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렇게 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좀 성령님이 임하시는 조건을 제도화시키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안에서 교회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definitely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자신과 한번 대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우리 여성 큐티반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 안에 조금 가까이 가보니까 그 이전에는 내 시간 가지고 내가 쓰는 것,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쓰면서 사는 것, 이것이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답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내게 주어진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세상에 나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시간 당신 마음대로 쓰는 것 죄입니다. 당신 돈 당신 마음대로 쓰는 것 죄입니다라고 얘기해보십시오. 아마 웃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정신 나갔구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안에 은혜를 주시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그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가 깨달아지고 의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의 안에 거하시면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란 그냥 입술로 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사업적으로 위기를 감수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왕따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반 그리스도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달려가지만 때로는 이 믿음을 꺾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데피니텔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걸 좀 받았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자리를 누리고 좋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이 모든 것들을 교만의 요소로 삼지 않고 겸손의 조건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양자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이 힘들고 또는 좋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나오신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있어야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일일이 좀 읽기가 여러분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빼고 설명만 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이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은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진 삶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이 네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상황들의 열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갑자기 방언하게 되는 것, 또는 여러가지 은사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믿어지고, 예수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이 네 가지가 없이 사실 이 나머지 것도 가능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방언도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방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사들이 많았지만 성령님이 정말 임하셔서 그 열매를 맺혀드는 은사가 있고,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맺혀드는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자체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가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사모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있다면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 이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왜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가 힘든 것일까?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성령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을 그렇게 귀한 분으로 대접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어도 되고 하나님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다고 뭐 삐지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거나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거나 성령님 자체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선물이고 확증인데, 문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이 늘 인식하고 사모하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하여 내가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리느냐가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다는 말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대접해 드렸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의 궤적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 이야기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는 성령님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역사할 수 있었던 그것이 과연 어떤 이유가, 근거가 있었겠는가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고민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회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뭐 했겠습니까? 고수톱 쳤겠습니까? 회막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모세는 옆에서 수종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좌대 비서입니까?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섬김을 하고 그는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돌아간 뒤에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회막의 일부를 남아서 이 여호수아가 했었을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성경책이 각자 집집마다 있어서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이때 당시의 율법은 회막 안에만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회막으로 가야 됐었어요.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그냥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머물고 싶어서 기도함으로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저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열두 명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파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열두 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열 명이 보고하기를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사람이 살게 된 땅인 건 맞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거인 족속이다. 저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보다 원망하면서 Let's go back to Egypt.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저들에게는 저들을 보호하는 신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옷을 찢으면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가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머물 수 있었느냐.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늘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들 몇 주간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예정인데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과 연합하셔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 대한 우리들이 성도인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고서 교회에도 성도일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꿈꿀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마음속에 품고 살기에 힘쓴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복음의 행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말씀을 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기도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